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못 나오고 집에서 원격 수업하느라고 피곤하지요? 아마 많이 피곤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피곤할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도 피곤하지요. 학교도 많이 가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학교에서 장난도 치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해요. 안타깝네요. 이런 코로나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약도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동화 중에서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동화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용 이해가 어려운 친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생각하는 하마. 글 이규경, 그림 조아라. 저만 생각하는 하마가 있었어요. 악어가 하마 집에 놀러 왔어요. 함께 놀던 악어가 말했어요. 하마야, 나 지금 배고파. 하마가 대답했어요. 난 안 고파. 악어가 시무룩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거북이 놀러 왔어요. 먼 길 왔더니 다리가 아파. 거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난 안 아파. 하마의 그 말에 거북은 되돌아갔어요. 이튿날 곰이 놀러 왔어요. 난 이빨이 썩어서 아파. 난 안 썩었어. 곰은 엉엉 울었어요. 곰은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하마 집엔 놀러 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 심심해. 놀러 오는 친구가 없자 하마는 심심했어요. 하마는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심심해서 왔어. 함께 놀자. 우린 심심하지 않아. 하마는 외톨이가 되었답니다.